원주시가 오는 29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 52곳에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대상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기존 4대 불법주정차 구역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됩니다. 당분간은 계고장만 발부하고, 8월 3일부터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